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2장 13절로 14절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는 우리 이 본당에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우리 지금 방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원리스홀입니다. 원리스홀. 원리스홀.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리스홀이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예. 자, 원리스홀. 그 다음에 드림홀. 그 다음에 스카이홀. 예.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못 오시는 성도들은 다 지금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 원래대로 하면 올해 우리가 이 밤 오늘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11시 30분에 드리면 아주 그 신년을 맞이하는데 실감이 가지요. 그렇게 새 분위기가 나는데, 이게 우리 예우의 전통인데,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날이 31일이 된 경우가 없어요. 31일이 딱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 너무 그렇게 밤 11시 반까지 길게 기다리게 되니까 이제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 올해 한 해 처음으로 이렇게 오후 5시를 땡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5시니까 너무 좋다. 애들, 특별히 애들 가진 부모님들은 애들이 막 밤 11시 반에 울어서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너무 좋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년에 한번 경신해볼까? 꼭 뭐 밤 11시 반에 그렇게 그 다음날까지 피곤해 할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행정 목사님들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4시 할 것인가? 뭐 11시 반을 꼭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성경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지금 분위기 보니까 바뀌는 것도 좋겠네. 예, 2023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지요. 뭐 교회적으로는 지금 뭐 2, 3절 성경 원년의 기치를 오래 들었더니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마 9장 22절에 말씀 딱 주니까 그야말로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문이 열리는데,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선교 대회를 선교 캠프를 그래 많이 갔는데 올해처럼 많이 간 경우가 없어요. 가장 캠프에 많이 참여하면서 이 그야말로 만국을 기업을 얻는 영적 분위기로 확 되면서 237개 나라, 유엔이 인정한 237개 나라 그야말로 전 담당 장로들이 세워지고 전 성도가 다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씩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그야말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3인조 구성을 해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그 3인이 세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그야말로 행사를 해서 그리 많이 안 왔어요. 3,300명이 와가지고 교회 정착을 1,800명이 하고, 그래서 61%가 이 교회화 되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삼운동, 스타트만 운동, 이산치유 운동, 4천망대 운동,
이걸 통해서 놀라운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된다. 우리는 한 번 더 자세, 한 번 더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교회와 지역 237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언약 도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콜롬비아에 세운 이 선교 망대가 그야말로 멋지게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 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그것이 그야말로 플랫폼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또 파키스탄으로 또 그렇게 이제는 그 모슬렘 쪽으로 문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 정무위 선교사님 지금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먼저 이 그냥 선발대로 가서 1월 달에 가서 5만 명 그렇게 모아서 집회할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하러 갑니다. 237 대륙별 선교 시스템도 구축이 돼가지고 대륙별 찬양대 통해서 교회가 영적 붐이 확 분위기 일어나고 전부 성도가 하나되어져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은 이 언약이 그야말로 성취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 2023년 한동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사실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송구 예배의 말씀 제목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 이 제목인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상 서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감사하겠지만은 내년에는 더 큰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 준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고 불평하는 자에게 더 불평할 것을 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 감사. 대산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알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근원적 감사가 뭐냐?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구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 영원한 고통당해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봉당 누리는 이 그저 주시는 이 선물 받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놓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아주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생명있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좌우됩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의 이 삶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책임을 다 지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책임 주신다는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한 신분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보장된 인생이다 그 말이지. 영원히 보장된 인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신명기 1장 3절로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았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서 아멘.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다. 부모가 자식을 안았다. 부모가 자식을 알고 안았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안아 인도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끼시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도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성삼위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내지에 이 선교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되는 시간표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스케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새해 언약을 받기 전에 우리 오늘 설교 주일 말씀처럼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버릴 것은 지금이라도 버리자. 결단해라. 이 시간 여러분 5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 은혜를 받는데 혹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거 있으면 이 부분 이 시간 미결제 해결사항이 남아있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해결사항 많잖아요. 다 맡기세요. 너희 수고를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 내가 짐져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맡긴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언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이 정죄의식, 각종 상처, 아픔, 이 갈등 요소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들 여기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새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실적인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5분 동안만 주여 외치고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두